생인 제주!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이후 해변입니다. 그동안은요, 제주의 남쪽 파도가 좋아가지고 주로 중문에서 탔지만 이제 계절이 바뀌고 파도 방향이 바뀌면서 북쪽에도 좋은 파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2호 해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서핑을 정말 못해요. 아니 점점 할수록 늘어야 되는데 점점 못해요. 이거 문제 있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저의 홈그라운드를 찾아왔고요. 오늘 게스트 서퍼로 모실 분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호태호 해변에서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는 서핑 코치 고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못하던데요? 요새 너무 못해요. 어, 슬럼프 따위 없다고. 아직 기초가 부족한 거야, 그냥. 단순히. 그럼 단순히 네. 그 전까지는 운이 좋아서 꽤 탔던 거고 이제 본래 실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파도가 좋았거든, 그때. 아, 어디 파도 안 좋다고 핑계대냐고, 빨리 오라고. 다 핑계죠. 아, 오늘 좀 잘 탔으면 좋겠다. 쌤이 있으니까 뭔가 마음도 든든하고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태풍도 지나갔는데 파도 네. 좋잖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파도도 오늘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베스트예요. 오늘. 오케이, 화이팅. 자, 이제 미란 씨 컨디션만 베스트로 끌어올리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려고? 들어가요. 아, 이쪽으로 잠깐 와봐요. 내려놓고. 자, 네. 항상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지 바다에선 실전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타니까 자꾸 슬럼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패들링을 잘하려면 어깨 스트레칭도 해줘야겠죠. 네. 어, 뻑뻑 소리 나. 네, 그거 봐요. 벌써 굳어 있었잖아. 그런데 바다 들어갔으면 큰일 날 거니까. 자, 기본 자세를 할 때 그렇죠. 테일 쪽으로 발이 가고 물을 던져줄 때 마지막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선 안 돼요. 아~ 예, 지금 미란 씨는 테이크오프 직전에 발등을 눕혀놓고 있어요. 오늘은 쌤이 타이밍을 잡아주시고 저는 하던 대로 동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션.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요. 그러네요. 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네.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게 파도를 잡아낼 때 내 몸의 밸런스에 맞춰서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빨리만 잡으려고 중심이 자꾸 앞으로 쏠려요. 그건 빠른 게 아니고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포인트예요. 테일 쪽이 안 눌리고 너무 들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세가 다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요. 내가 다리를 붙여서 얘를 눌러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얘를 뒤쪽을 누르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벌어져 버림으로써 얘가 파도의 힘을 맞고 더 많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더 많은 횟수로 앞으로 박히는 현상, 노즈 다이빙이 생기는 거예요. 우아하게 탑시다. 우아하게. 네, 우아하지 못하게 탔어요. 방금 아까 들어갔을 라운드에서는.
오랜만에 재밌게 네. 탔어요. 그죠? 다 쌤 덕분이에요. 네. 파도도 좋았네요. 그죠? 쌤 계속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시지 않았어요? 조금씩? 아니요. 몇 개 밀어주고 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에 탔던 것들은 타이밍만 봐주고 옆에서 같이 패들링만 해줬어요.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네.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2라운드부터는 다리를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다리 잘 붙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도가 좀 더 여유롭게 잡혔어요. 맞아요. 테일이 눌리면 여유롭게 잡힌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었는데 동작을 잘하니까 여유가 생겼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정말 보드가 앞으로 꽂히지도 않더라고요. 맞아요. 역시 마법이 있어. 2라운드는 특별한 성과가 있었네요.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타면 뭔가 차근차근 레벨업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경준 서퍼에게 이호바다란 첫 서핑을 시작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는 네, 제 고향 같은 곳이죠. 서핑 인생으로 제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 힘차게 서핑인 제주를 외쳐볼까요? 서핑인 제주! 네, 서핑인 제주 이제 1화 때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 타서 저는 병아리 서퍼지만 실력이 나쁘지 않은 그런 서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그동안은 잘 탄 게. 그런데 서핑인 제주 마지막 화예요. 함께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서핑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제주바다에서 라인업에서 만나요. 서핑인 제주!